신한금융지주가 오늘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. 신한금융은 2027년까지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%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은 10%까지, 유형 자기 자본 이익률은 11.5%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. 또 주당 현금 배당액과 전체 배당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%까지 높일 예정입니다. 특히 현재 5억 주인 주식 수를 2027년 말까지 4억 5천만 주 이하 규모로 줄여 주당 가치를 키울 계획입니다.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순이익으로 1조 4,255억 원을 거뒀습니다.